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 생명이 있구나. 죽은 동물,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구나. 예.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할 만 하구나. 예.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꼭 마음속으로 맨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에너지, 힘인데 어디에 있는 힘이에요? 그것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 영적 에너지야.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인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 아, 그래서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로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꾸면 유전자가 돌아와. 회복돼. 네. 자, 그게 이제 뉴 스타트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에서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 그래서 뜻에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고 그래요. 좋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진선미의 뜻이죠. 진실된 뜻이 좋은 뜻, 선한 뜻이 좋은 뜻, 아름다운 뜻이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뜻을 품는다, 어떤 생각을 품는다, 어떤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다 무엇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로. 그래서 모든 영적 에너지 중에 최고의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 이는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쉽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돼. 딱 정리가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뉴 스타트의 핵심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뉴 스타트의 핵심은 생명인데 뉴 스타트라는 그것은 뭐냐? 그래서 오늘 그 뉴 스타트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언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명이 옵니다. 진, 선, 미, 무조건적 사랑이 어디로 와요? 네, 유전자에 오면 유전자가 회복된다. 그게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돼요. 예, 이 주어진 생명을 이 유전자가 풍성하게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방금 간증하신 분도 뭐를 느낄 때 이 유전자가 정말 활짝 켜진다고? 감사, 아, 감사하구나. 예.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고, 아, 이러이러해서 나는 정말 감사하구나. 아, 그럴 때 정말 굉장한 감사 속에 굉장한 힘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계란에게 생명이 오면 계란이 뭐가 된다고? 네, 병아리가 돼요. 병아리가. 그런데 생명이 아무 때나 그냥 오는 것은 아니에요. 네. 뭐가 맞아야 와요? 네, 여건이 맞아야 와요. 네, 여건이 맞아요. 첫째, 계란 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도 있고 아빠 유전자도 있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생명이 안 와요. 생명이 안 오면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부패요, 썩어요. 그래서 무정란이기 때문에 썩는 게 아니라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무정란인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예요? 네, 온도가 38도가 안 되면 안 와요, 생명. 그래서 그거를 그런 상황은 그런 것들을 기본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이 맞으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콩을 하나 봅시다. 콩. 콩. 그리고 여기 콩 씨눈. 씨눈은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씨눈 속에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예, 네. 유전자밖에 없어요. 자꾸 저 씨눈을 보고 생명이나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계란이 생명이 있다 그랬었지 마세요. 계란은 계란일 뿐이에요. 나중에 38도가 되면 그때 생명이 와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생명을 아무 데나 갖다가 막 쓰지 마세요. 물은 생명이다. 이래 쌓지 마세요. 아니요. 물이 생명이라면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면 그때는 물이 생명이지. 그 생명 아닌 걸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생명, 저것도 생명. 나중에 연애할 때는 그대는 나의 생명이래.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거나 갖다가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이 뭔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에서 나오는 힘, 에너지가 생명이야. 생명이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신들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 성경에 있는 신만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성경에 있는 신만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신 분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원수도 사랑한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있는 신 외에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무조건적 사랑은 깨달을수록 감동적이에요.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맛보기를 하나 딱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당자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는 아직도 건강한데, 아니, 둘째 아들 놈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돌아올 거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놈은 뭐예요? 재산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런 놈은. 나쁜 놈이야.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어쨌다고요? 응. 그 아버지가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세상에. 말 돼요, 안 돼? 말도 안 될 만큼. 그러니까 그 둘째 놈이 그런 놈일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박수가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로서는 바로 이 점, 좋다. 여기에서 우리는 박수도 안 치고 지나가요. 아시겠죠? 왜? 이게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얘기니까.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얘기야?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감동을 우리가 못 느껴. 이게, 이제,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나쁜 놈이건 착한 놈이건 나쁜 놈이건 이런 얌체 같은 놈이건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고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기 쉽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은 워낙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써놔도 이거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래? 아, 그 자식 나쁜 놈이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자식의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존중한다. 오. 그렇죠? 그게 네 선택이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으면 줘 안 줘? 안 줘요. 너는 상속받을 자격도 뭐요? 없는 아주 나쁜 놈이야. 안 줘.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네가 그런 놈일지라도 내가 네 몫은 내가 준다고. 주고 그거는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자식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어, 떠나고 싶어. 떠나서 아빠하고 살기 싫어. 아빠하고 살기 싫어. 그러면, 이 나쁜 놈아, 아빠가 죽지도 않는데 무슨, 상속을 달라고 그러냐. 나가, 이 자식아. 넌 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완전히 끊어져. 이 아빠는 돈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 재산 달라고? 그래서 나가려고? 죽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도 너와 내가 어떻게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이렇게 못된 네가 이 돈 재산을 달라고 그럴지라도 죽게. 그러니까 기억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우리들의 부자 관계는 유지 되는 거야. 그 메시지예요. 나한테는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하단다. 박수.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너 언제든지 돌아와도 돈과 상관없이 너를 어떻게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네, 벌써 이 한 줄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성경은 생명책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요거 별말 아닌 거라도 자세히 들어가서 뜻을 조금만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요, 안 타? 안 나타나? 나타나면 박수가 나와, 안 나와? 왜? 유전자 켜지니까. 그래서 생명책이니까. 다른 책에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아, 그렇구나. 실제로 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느끼는 거. 자, 그래서 생명은 그렇고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이 오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 기본 여건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병든 유전자가 얼마만큼 풍성하게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본 여건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 그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콩. 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이 기본, 어떤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예, 일단은 생명이 오려면 흙을 파고 어떻게 해? 땅에다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안 심으면 뭐 100년이 가도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 우리가 화분을 하나 준비합시다. 그 화분에다가 콩을 하나 심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에 심는 이유는 이 콩 하나 하나 속에 여기에 영양소가 있지만 이 영양소를 가지고 콩나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콩나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 한 개 콩에서 콩나무가 나와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 콩이 되도록 해야 돼. 그게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건강하고 번성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땅에다 심어야 되는 것은 이 콩에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뿌리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뿌리가 싹 나와가지고 이 흙 속에 있는 무엇을? 영양소를 빨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영양. 그래서 영양 공급이 되는 것이 기본 여건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양을 미국말로 nutrition 그래. 그 nutrition의 n만 따서 nutrition 영양 이렇게.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땅에 심어 놓고 물 안 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물도 필수적인 기본 여건이다 이 말이야. 물을 줘. 물을 water, W. 물을 줘. 그다음에 자, 물 주고 또 뭐를 줘야 돼? 햇빛을 줘야 됩니다. 참 이 햇빛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 줘가지고 깜깜한 벽장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제가 왜 썩어요 그러거든. 정확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생명이 안 와서 썩어요. 네, 즐겁고 생명 좀 잊지 마세요. 뭐 햇빛이 없어서 썩는다니. 햇빛 안 와도 뭐만 오면 안 썩어요. 생명만 오면 안 썩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안 쪼이면 생명이 안 와요.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절제란 게 있습니다, 절제. 절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모든 것을 절제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moderation 이라고 합니다. Moderation in all things. 모든 것을 절제하라. 어떤 사람은 비타민C를
주사라도 맞고 또 먹기도 하고. 비타민C가 있으면 암이 낫는다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를 몰라요? 네,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먹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타민C도 모든 영양소도 적당히 들어와야 돼요. 적당히 안 들어오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필요해요. 그 절제를 영어로 mode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로는 temperan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emperance. 그 절제가 안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영양소 비료 비싼 비료를 어떻게 왕창 줬다 그럼 어떻게 돼 썩어요. 그러니까 절제 안 하고 좋은 영양소를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걸 어떻게 왕창 주면 생명이야. 비료 왕창 주면 생명이야. 그래서 썩어요 실제로. 그리고 물도 어떻게 너무 많이 주면 썩어요. 모든 것이 적당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게 뉴스타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모르면 자꾸 뭐 또 박사님 뭐 지금 이 식단에 나오는 게 이것만 먹으면 됩니까? 뭐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이 생명을 이해 논하고 있는 마당에서 먹는 거 특별한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 있고 요 정도로 딱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으면 가장 기본 여건을 성취하는데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 그러니까 삼겹살 이런 거 사 먹으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맞아요. 균형이 다 허물어집니다. 절제가 안 되죠.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지고 단백질 섭취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균형이 깨져버려요. 육식을 하면 자, 절제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기 air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야 돼.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려면 뭐가 잘 발달해야 돼요? 모세혈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 왜? 모세혈관이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이 산소 공급이 어떻게 세포들에게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완전히 한물 가버린 항암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떠들썩했던 항암제인데 요즘은 뭐 별로 의학에서 관심 없어요. 그 어떤 항암제가 있냐고 하면 신생혈관 생성 억제제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그거 쓰는 의사도 거의 없어요.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이제 간이라고 합시다. 간인데 이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혈관 가지가
채찍으로. 이렇게 있는데, 암 덩어리가 여기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암 덩어리가 생겼어. 생겼는데, 이 혈관이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안 있으니까, 이 암세포들이, 이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어떻게,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암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암세포들이, 이 혈관에다가 연애 편지를 보내.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경치 좋은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싶어.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 수도도 안 들어와. 그럼 어딜 찾아가야 돼? 예? 네? 한전 찾아가서 전기 좀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하고 민원을 넣어. 그래서 이 혈관한테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 요 민원들을 뭐라 그러냐면 신생 혈관. 그 옛날에 지금은 없는 새로 생긴 혈관이란 말입니다. 신생 혈관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신생 혈관 생성 촉진 물질. 그 민원을 신생혈관 생성 촉진 물질. 그러면 이 혈관들이 실제로 모세혈관을 만들어서 그 암 덩어리에다가 영양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생혈관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면 암이 잘 못 자라겠죠. 암 세포를 직접 죽이는 약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혈관이 우리 몸 안에서 새로운 모세혈관이 이제 많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이런 신생혈관 생성촉진 물질이 많이 생산되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게 안 좋게.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무슨 물질 뭔데 이거를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항암제라는 것들은 우리 건강하고는 어떻게 역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을 이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자신의 몸이 건강한 몸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억제 물질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이 잘 자랄까 안 자랄까?
못 자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인기를 끌었냐고 하면 상어연골이 인기를 끌었어요. 상어연골이. 왜? 상어연골 속에 이 신생혈관 생성 촉진 물질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왜 그러냐? 뭐 상어연골이 아니라 우리 연골에도 다 그 억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연골에는 혈관이 있게 없게? 혈관 없습니다. 혈관 없어도 어떻게? 영양소를 받아요. 그래서 연골 속으로 영양소가 싹 스며들어가요. 혈관 없이 스며들어가. 왜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야 돼요? 연골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응. 뼈와 뼈가 어떻게 부딪히는 관절에 연골이. 그래서 관절에 연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와 척추 사이, 무릎 관절 여기 연골, 다 관절마다 연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연골에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막 지금 마찰을 하는데 안에서 혈관이 터져 보소. 그래서 하나님이 기똥차게. 혈관이 연골 안에는 형성이 되지 않도록 연골 세포에 그 신생혈관 생성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 그러니까 이제 상어들은 몸뚱이 자체가 다 뭐예요? 연골덩어리야, 연골이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상어 연골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먹어봐도 뭐예요? 아무 효과도 없더라. 그래서 다 끝났어요. 다 그거 한 30~40년 전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참 뭐가 굉장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발 뭐 이외에는 좋은 게 없다? 생명 이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 말이야. 예. 네. 그 이상 뭐를 바라겠어? 뭐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 뭐 어쩌고. 아무리 그래도 생기를 받지 못하면, 생기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생명, 생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컨디션이 좋고, 예,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걸어도 끄떡없고,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으로 갔다. 하더니 날이 갈수록 어떻게 점점 컨디션이 나빠진다. 왜 그렇게? 여러분, 분위기란 게 있어요. 분위기란 말은 뭐예요? 그 한정된 구역 안에 있는 생기가 있어요. 우리 뉴스타트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이 분위기가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돈 주고는 못 사는 거야. 아시겠죠? 이것은 나의 내면의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분위기, 그 무조건적 사랑의 분위기. 예. 그래서 지금 이 여기가 지금 가장 무엇을 이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 여건을.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생기가 다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어떡해? 이거 좀 벗어. 이러고 있는 거를 봐도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분위기는 외부적인 분위기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분위기는 어디 분위기요? 네, 내면의 분위기야. 네. 그래서 우리 저 김화백처럼 항상 휘파람 불고 흥얼거리고 어떻게 보면 좀 미친놈 같아요. 그런데 미친놈 소리를 어떻게 들을 정도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내 내면의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웃어라. 웃는 흉내만 내도 어떻게? 이게 밝아져요. 왜? 우리가 본래 웃을 때는 다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안 웃을지라도 웃은 척하면 어떻게? 유전자들이 이거 기쁜 일이 있는 모양이네. 이래서 살짝 속아요. 속아서 반응하는 거를 조건 반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웃었는데 웃다가 보면 웃어져요 또. 왜? 엔돌핀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래 내가 암이 나야 되는데 그 뭐 웃는 거 못하랴. 그래서 결심을 딱 하고 집에서 이제 산책 가려고 탁 나서면 문 밖에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50분 동안 뭐요? 웃자. 그래서 산에서도 휘파람 부르고 그러면요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분위기가 달라져 사람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 이제 근데 이제 산으로 일단 올라가면 이제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 별로 없어서 좀 머쓱한 게 없는데 집에서 산 산책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가 한 20분 걸리는데 그 20분이 좀 고민이야. 맞아.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좀 거북해가지고 어쩌면 좋을까 하는데 하루는 하고 집을 나서서 이제 탁 가는데 저 맞은편에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하고 오더래. 오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웃냐면 전화하면서 웃는 거야. 거기서 아이디어를 탁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문 밖에 나와서 그러면서 하하하하 저기 사람 오면 뭐요 전화 꺼내 하하하하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라 이 말이야. 네. 네. 아시죠? 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면 내 기분이 달라져. 이 투병한다는 것이 괴로울 거 하나도 없어. 즐거워. 저 우리 김하백은 여기 와가지고 훨씬 더 즐거운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행복하죠. 그 옛날에는 이분이 다 그림은 알아주시는 홍대 수석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주로 무당을 좋아했어. 뭐가 그렇게 무당이 좋았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신이 들리긴 들리는데 잡신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무당을 무당 막 구탈 때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한테 빠져가지고 예수님 그리는 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전시회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그냥 집어 갈 수도 있어. 아 감동적이에요. 그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 공기. 그래서 이 공기가 잘 공급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가 잘 공급이 되면, 암세포에도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콩은 뭐 휴식할 필요가 없구나, 그죠? 뭐 운동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콩에게 필요한 것, 콩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여기서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고, 이 줄기에서 가지를 치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콩 열매가 맺는 그 유전자가 순서대로 탁탁 켜져야 돼.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공급해 줘야 될 기본 여건은 뭐예요? 영양, 물, 햇빛, 절제 공기야. 그래서 요 첫자만 딱 떼면 뉴스타야. 그래서 콩들 식물들은 뉴스타트를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뉴스타만 하면 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땅에 안 심어.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충분히 안 해. 땅에 안 심어. 그 다음에 땅에 안 심고 물 주고 그러면 공기 어떻게 돼요? 물만 줘. 공기도 있고 다 좋아. 근데 땅에는 안 심어. 안 심고 물 주면 콩이 뭐가 돼요? 콩나물이 돼. 콩나물이란 건 뭐예요?
자, 줄기 올리는 유전자도 안 켜져. 가지도 어떻게? 가지 만드는 유전자도 있지만 안 켜져. 그 다음에 잎사귀도,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도 어떻게? 생기가 들어서 안 켜져. 응. 왜? 물만 가지고는 땅에 안 심으니까 잎사귀 만들 수가 있어 없어?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 유전자들 안 켜요. 안 켜고 콩나물까지만 가고 거기서 끝이야. 그래서 이런 기본 여건으로서는 너는 콩나무가 될 수 없다. 그냥 콩나물로 끝나거라.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라는 게 중요해야 해요. 예, 네. 기본 여건에서 하나가 빠지면, 예, 네. 이게 빠지면 콩나물가 안 된다고. 콩나물까지만 허락하시네. 자, 기본 여건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식물의 이야기고 동물을 봅시다. 동물에는 이 식물이 필요하지 않든 식물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기본 여건이 들어갑니다. 뭘까? 예? 네? 네, 운동입니다. 운동. 예. 네,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뉴스타트를 계속 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 문 열고 바깥을 보니까 비가 와. 아이고 비가 잘 오네. 오늘은 운동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뉴스타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은 필수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쓰고 우산 쓰고, 예, 나가야 돼. 예, 얌체짓 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적극적이어야 돼. 예. 왜? 이게 기본 여건이야, 운동은. 예, 운동. 그래서, 운동. 운동을 exercise라고 합니다. 예. 자, 운동을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휴식을 rest. 그래서 여러분 동물원에다가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와서 동물원에 넣어놨다. 이렇게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 동물원 안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좁은 공간밖에 없어.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또는 이 번식을 시키는 성 호르몬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왜? 그 운동이라는 기본 여건이 안 갖춰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성적 욕구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주 멋진 수컷 수사자 방에다가 재미 좀 보라고 아주 이쁘장한 암컷 사자를 갖다 놓으면요. 그 수컷이 암컷 보고 뭐라 그러게?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럼 암컷이 뭐라 그러게?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예. 네. 그 생식, 성, 적 역할을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 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살 바에야 새끼 낳아서 뭐 하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새끼 안 낳습니다. 그래서 교미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제 그 60대 들어오고 70대 들어가서 성적 능력이 아주 급하게 감소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만 운동만이라도 잘 열심히 해주면 이게 다시 살아나요.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다시 켜서 어떤 이 성적인 역할이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뉴 동물들은 뭐 하면 돼요? 뉴 스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맨 마지막 인간에게 필요한 뭐예요? 신뢰, trust. 이거는 동물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인간은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왜?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어떤 분이 저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참 구라 좋다. 어쩌면 저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저렇게 구라를 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어떤 맞아 이게 맞아 이 내면화가 안 되고 그러면 뭐가 형성이 안 돼요? 믿음,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유전자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믿음이란 것이 인간에게는 그런 신뢰, 믿음이란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그래서 선택을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신뢰를 하지. 아, 이건 진리야. 그래. 그러면 선택할 거야.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선택하든 말든 어떻게 쫙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뉴스타트가 저절로 돼. 왜? 동물들은 뭐 강당에 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자, 이 뉴스타트란 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이해가 가고 신뢰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선택한다. 행동에 지금부터 행동에 옮기자.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 신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신뢰심 때문에 제가 손해본 게 많아요. 왜? 뭐를 손해봤냐? 여러분, 이상구 박사만큼 유명해지면 돈 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박지성이도 돈 벌어서 안 벌었어? 예. 지금 손흥민이도 지금 이제 돈 박스에 앉았어.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손흥민이보다 훨씬 더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돈방석에는 못 앉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이상구 이상구 박사 그 사람 이제 돈방석 앉게 생겼구만. 돈방석에 충분히 앉을 수 있었어. 왜? 사람들이 막 만나자고 그래요. 왜 만나자고 그래? 사업하자고. 박사님은 이름만 빌려주세요. 네, 이름만 빌려. 그리고 우리는 이 건강식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이상구 박사님이 인정한 건강식품. 그러면 총 이윤의 뭐예요? 40%를 드려요. 여러분, 저는 뭐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는 생명과 기본 여건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건강식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뉴스타트에서 제일 값진 게 뭐냐? 생명인데 그거는 공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이 뉴스타트 해가지고는 돈 벌 수가 없게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쪽 구석에다가 저 소파 저런 거 치우고 저기다 가게를 하나 차리면 돈 꽤 나올 거예요. 예. 건강식품 쫙 갖다 놓고. 그러나 그런 거 먹고 병 낫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 여건이 필요해. 이 기본 여건도 다 뭐예요? 운동도 뭐예요? 공짜야. 네. 물도 뭐예요? 물도 공짜에 속하는 거예요. 물 본래 공짜였다고. 사람들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놓으니까 지금 병물을 사 먹지만은 햇볕, 절제, 공기, 휴식, 이게 전부 공짜인데. 좀 공짜 아닌 게 있으면 돈 벌지.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 제자들이 있어. 있지만은 참 힘들어요. 왜?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 네. 돈이 필요하잖아. 저도 저는 그런데 다행히 예. 돈을 좀 벌어놓고 시작을 했다고요. 네. 미국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런데 뭐 병원에서 월급 받아서 월급쟁이로 사는 의사가 뉴스타트를 한다? 어떻게 월급을 줘? 응? 어떻게? 뭐 의사 선생님들 뭐 한 달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받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2천만 원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판 한번 놔보세요. 아, 네. 특히 요새는 더 고민이요. 왜 식자재 값이 막 올라요? 그래서 이것은 돈벌이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고, 네?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서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가서, 여러분,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을 본다. 이야, 서로가 즐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 이것도 돈으로 살 수가 뭐예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물을 이제 어떻게 마시느냐? 물은 아침 눈 뜨자마자 마셔야 돼. 왜? 눈 뜨자마자 가장 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 밤새도록 자는 동안에는 물을 어떻게 안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물 한 병 500cc를 천천히 가능하면 많이 마시는 게 좋아. 한 병 다. 뭐 저는 이제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 500cc 그냥 단숨에 마셔버려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 너무 강제로 마시지 마세요. 강제로 마셔도 토하고 그래. 그러니까 끈기 있게 조금씩 해서 그 밤새도록 물이 부족했는데 이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소변으로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그 마시고 그 다음에 물 마시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적어도 30분 1시간 정도 띄워놓고 그래서 식사 끝나고도 한 적어도 30분 충분한 하기로는 1시간 후에 물을 마시고 그래서 하루에 4병 2000cc 정도를 마셔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 공기, 예, 이건 심호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 그리고 심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심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배로 숨 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1차는 흉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폐가 있으니까 폐가 확장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가슴 폐 가슴만 가지고는 폐가 충분히 확장될 수가 없어요. 충분히 확장되려면 이 폐가 이렇게도 확장되어야 되지만은 또 어떻게도 확장이 돼야 돼. 이렇게도 확장이 돼야 돼. 예. 네. 이렇게도 어떻게 확장이 돼요?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폐가. 뭐를 누르고 내려가게? 횡경막. 네. 그래서 횡경막을 공기를 충분히 흡입하면 이 공기가 꽉 찬 폐가 여러분의 횡경막을 눌러 가지고 쭉 내려주면 배가 쭉 나온다고 불러진다. 이제 그만큼 호흡하는 것을 복식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 복식호흡이니 뭐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만들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복식호흡 이거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숨을 쉬면 한 번 들이쉬고 어떻게 한 번 내쉬고 숨을 우리가 참 얕게 쉬어요. 그래서 숨을 좀 충분히 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식호흡 이렇게 되면 뭐 복잡해지니까 숨을 좀 충분히 쉬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숨을 충분히 쉴 수 있게 될까? 숨을 한 번 들이쉴 때 한 번 들이쉬지 말고 어떻게? 두 번. 칙, 칙, 푹, 푹 이렇게.
한 번, 두 번 들이쉬고, 세 번, 네 번 뿜어내고. 그래서, 그러면 아주 여러분 기분 좋아져요. 그리고 특히 운전하실 때, 심호흡하면서 운전하면 컨디션이 아주 좋아져요. 왜냐, 운전할 때 그냥 운전하느라 숨을 안 쉬어. 집중하면 숨을 얕게 쉬어요. 보통 이미 얕게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한다든가 무슨 생각을 깊이 한다든가 이때 숨을 잘 안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심호흡 그러면 복식호흡이 저절로 돼. 그래서 여러분 산책 다니실 때도 꼭 이거를 기억하세요. 네, 여자들은 좀 힘들 거예요. 네. 이거 하다 보면 수다 뜰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단은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한번 잘 호흡을 잘 해. 그래서 공기는 이게 호흡입니다. 아, 휴식. 저는 이 휴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휴식 그러면 그냥 앉아서 텔레비만 좀 멍청하게 보다가 그러고 30분 됐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딱 정해. 지금부터 40분은 휴식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딱 들어놓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안돼있죠, 그렇죠? 딱 하고 핸드폰으로 알람 딱 해서 40분 딱 해가지고. 그래서 40분 동안 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코를 골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30분, 40분 알람 딱 울려서 깨면 아주 깨어나요. 그런데 휴식을 시시하게 하면 이게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딱 저는 그 원칙을 옛날부터 철저히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강의 전, 강의 직전 30분 다 쉬어줘.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면 싱싱해. 아시겠죠? 그래서 휴식을 잘 하세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실내는 여러분이 이제 제 2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맞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면서 신뢰심이 자꾸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 생명 생명. 이 생명이 올 때, 유전자를 향하여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구비해 드려야 된다? 기본 여건을
구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생명과 함께 기본 여건을 잘 준비해서 내가 생명을 풍성히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